노마다의 지구촌 마실 이야기. 나 떨려. 거절된 큰일이야. 크로아티아 입국 소감 좀 얘기해줘요. 아, 나 떨려요. 왜 하필이면. 그렇지 않아? 조수가 뭐해. 그럴 때 알았네. 자, 이제 슬로베니아 국경을 넘어와서 크로아티아 국경에 입국 심사를 받고 통과했습니다. 크로아티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겨울옷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진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안 이케티에서 기모 티셔츠를 다 집어넣었는데 오늘 아침 다시 꺼냈어요. 여기는 하루 안에 사계절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5월 말인데 다시 봄옷을 꺼내 입어야 될 만큼. 봄옷 아니고 겨울옷 꺼냈어요. 김옷. 추워. 이러다가 또 해가 나면 더. 30도까지 올라. 30도도 넘어요. 게다가 흐려지면 하루 안에서의 겨울? 하루 안에 사계절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야 하루 안에 사계절을 체험할 수 있는 나라. 옷을 다 꺼내놔야 돼. 그곳 입었다가. 그곳이 유럽입니다. 이게 이 계절에 유럽을 처음 와봐가지고 옷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름 옷만 많이 갖고 왔는데 기모 티셔츠 딱 두 벌 갖고 왔는데 이게 얼마 입을까 했는데 이거 완전히 기모 티셔츠가 없으면 나 어떻게 살까. 또 사기는 좀 더워지겠지 더워지겠지 해서 사지 못하고. 우리는 그동안 늘 여름방학에 여름에 유럽을 여행 왔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 봄에 유럽을 여행한다는 것은 사계절을 다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월 말 유럽 사람들 자그레브 사람들의 패션입니다. 털코트 입었어요. 가죽 잠바에 털코트. 조회수가 낮은 이유, 구독자 수가 낮은 이유가 뭐라고? 출연진의 외모. 출연진의 외모. 출연진이라면? 나예요. 나 너무 늙었고 너무 뭉툭하고 이러면 안 되겠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오늘 쇼핑. 그래, 좀 살펴야겠어. 그래도 방망례 할머니보단 많이 젊잖아. 방망례 언니보다는 젊잖아. 나이에 비해선 젊어. 그럼 우리 어떻게 출연진 교체해볼까? 아니, 옷을 사. 옷만 사가지고 되겠어요? 옷 좀 사주세요. 이거 계속 기모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려고 하면 여름이고 또 여름 옷 입어서 겨울옷 다 트렁크에 집어넣으면 겨울이고. 아우, 나 진짜 이 기모 티셔츠 두 벌 아니면 나 못 살았을 거야. 촬영 장비 안 사줘도 좋으니까 촬영 장비 살 돈으로 옷 사 입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사면 얼마 못 입지. 저번에 패딩 살까 하다가 안 샀다고 칭찬받았잖아. 지금은 5월은 장미의 계절, 6월은 수국의 계절. 좋다. 광장이 너무 예쁩니다. 근데 나. 와, 파가 엄청 싱싱하다. 먼지 없구나? 와. 시금치. 시금치도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여기는. 크기랑 모양이. 수산시장이 크진 않네. 와, 고등어 있다, 여보. 고등어. 와, 고등어 조림 해 먹고 싶다. 어느 게 연어야? 이거 고등어인데. 요거 기타 요거 한 마리 사갖고 갔으면 좋겠다. 숙소 청소할 수가 없어요. 엄청 대단하셔요.
이건 어떨까? 아니, 앞으로. 육개장에서 금상 첨화죠. 대단 씁니다. 투척 가세요. 투척. 어딜 가든지 한국만. 이거 먹고 나면 잠시 한국에 대한 향수는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무슨 강장이었더라? 언덕입니다. 힘빕니다. 언덕이에요. 그러나 나는 가뿐히 올라왔습니다. 이번 여행 출발 전 성당의 신부님으로부터 자그레브를 방문하거든 안부전에 달라든 현지의 신부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님으로부터 오늘 저녁 성모축제에 한국인 주교님께서 감론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주교님이란 분은 바로 이번에 추기경으로 임명되신 유흥식 추기경님이셨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추기경으로 임명되신 이후 첫 일정이 이곳 자그레브 성모축제에 참석하시는 것이었던 겁니다. 1931년 대화재에도 성모 마리아 그림은 기적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아 이를 기념하여 스톤게이트의 아치네에 예배당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그레브 여정에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인근 사모브로와 야른 호수에도 둘러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모브로는 자그레브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작지만 예쁜 시골 마을입니다. 하루 한 잔이네.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예쁘게 꾸며 더 많은 방문객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도록, 그래서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는 듯 합니다. 카페바, 사모볼, 클럽, 카페바. 인근을 흐르는 사바강에서 흘러들어오는 작은 수류들이 있었는데 제 방으로 사바강 물길이 끊기자 늪지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이 늪지대를 1987년 자그레브에서 유치한 유니버시아드 성공을 기대하며 인공호수를 만들고 휴양센터를 세웠다고 합니다. 돌루미트에서는 평창, 봉평을 찾더니 여기서는 또 한강, 저 미사리 조정 경기장이네. 저 왼쪽에 강이 있잖아. 사바강. 아까 우리 내려올 때 봤던 그 강, 내 얘기했던 강. 그게 사바강이야. 그 강이 여기 와서 막히면서? 아니, 막힌 건 아니고 이게 굽이치면서 그 둥근 부분을 아마 늪지었을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인공 호수로 개발한 거고 이 물은 계속해서 그 강에서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지. 저기 섬은 여의도야? 사람이 한국을 자그레브로 옮겨놨습니다. 미사리 조정 경기장. 생각이 자기가 봤던 거에서